경기도의회가 제344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과 지원 조례안,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11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공공성이 강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공사 설립과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출범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돈의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돈은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밥상 모임과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14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립과 나아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애인 예술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한강 다리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인하 정책을 담은 집행부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7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